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공격용 헬리콥터를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AH-64D 아파치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90년대 미국 육군이 계획대로 정찰 및 공격용 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면 지금 이야기할 RAH-66 코만치가 최강의 군용 헬리콥터로 자리했을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스텔스 헬리콥터,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만들어졌지만 비싼 가격 등 여러가지 이유로 활약하지 못한 비운의 공격용 스텔스 헬리콥터 코만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AH-66 코만치는 미국의 보잉 헬리콥터와 시코르스키 항공이 공동 개발한 정찰 경공격용 스텔스 헬리콥터입니다. 군용 헬리콥터 최초로 스텔스 기술이 적용됐으며 미국 육군은 미래 전장을 책임질 차세대 헬리콥터로 생산될 예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4대의 시제기를 생산될 예정이었지만 1993년 첫 번째 시제기 조립 작업을 진행한 후 다음해의 시제기 수를 2대만 생산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995년 5월 25일 첫 번째 코만치 시제기가 시코르스키 항공 헬리콥터 생산시설에서 출고되었습니다. 1996년 1월 4일 시제기의 시험 비행이 시작되었고 시험과 유효성 두 가지 측면에서 시제기에 대한 비행 자격 시험과 평가가 수행되었습니다. 1998년 두 번째 시제기가 제작되었고 본래 계획은 정찰 임무였지만 최신 기술을 집약해 만들다 보니 당초 예상했던 성능 및 제작 가격도 뛰게 되어 결국 아파치를 교체할 차세대 공격용 헬기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군은 2006년 테스트 중인 RAH-66 초기작의 전달을 시작으로 경정찰 공격용으로 코만치 1200대 이상을 구매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프로그램은 재편성되었고 코만치 구매 대수도 650대로 삭감되었습니다. 생산 대수가 계속 줄어듦에 따라서 개발비를 포함한 대당 단가가 치솟아 나중에는 무려 8100만 달러에 달하게 되어 미국 의회 및 예산처는 난색을 표명하게 되었고 2004년 2월 23일 미국 육군은 노후화된 공격, 수송, 정찰 항공기로 존재하는 헬기 부대를 쇄신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코만치 프로그램을 취소하기로 한 그들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에서 정찰 목적으로 무인 항공기 사용에 대한 인기가 커진 것도 코만치 프로젝트 취소의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RAH-66 코만치 재원. RAH-66 코만치는 쌍발 LHTC T-800 터보샤프트 엔진에 의해 구동되었습니다. 코만치의 동체 길이는 13m로 복합재로 만들어졌고 결합된 스텔스는 수납형 무기소화 주력총 그리고 스텔스 형상과 레이더 흡수 재질과 같은 탐지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특징 지어졌고 코만치의 소음은 동급의 다른 헬기보다 현저히 작았습니다. 코만치의 매우 정교한 탐지 능력과 항법 시스템은 야간이나 악천 후에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기체는 아파치보다 더욱 쉽게 수송기나 수송선이 분쟁 지역에 신속히 배치될 수 있게 하는 것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미국 육군의 다른 헬리콥터에 견주어 전체적으로 작으며 최소의 인원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장거리 항속거리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냉전 이후에 달라진 작전 요구 상황을 반영하여 수립된 미국 육군의 항공 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라 개발이 추진된 코만치에는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두 개의 조종석이 계단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고 조종석은 생화학병기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밀폐되고 조종석 내부는 가압 공기 조절 시스템이 장치되어 있었습니다. 주무장은 헬파이어 미사일과 스팅어 미사일 분당 15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20mm 게틀링 건용 탄화를 탑재할 수 있었고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3명의 정비요원에 의해 연료 재부금 및 무기 재장착 작업을 15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코만치의 회전 날개는 최신의 베어링 없는 복합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채 모양의 꼬리날개 시스템은 순간적으로 기체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기동성을 제공하여 전투 상황에서 헬리콥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성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기체에 대량으로 복합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적의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하고 정비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고장이 난 경우에도 그 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착륙 장치를 안으로 접어넣을 수 있게 하고 내부 무장창을 설치하여 공기 저항을 감소시키고 헬기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줄여 적에게 탐지되는 것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코만치의 정신을 계승하는 후계자들. 미국 육군은 차세대 미래 공격 정찰 헬기 개발 계획을 시작하였는데 벨사에서 개발된 360 인빅터스는 코만치 개발 사업인 LHX 사업에서 제한되었던 스텔스 동체 내부무 장창 등 비슷한 재원이 많은 공격용 헬기를 개발 중이고 경쟁 사업자인 시코르스키는
동축반전 로터와 오토자이로가 결합된 XE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레이더 X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 한 대의 블랙호크가 추락했는데 꼬리 날개 부분이 기존의 블랙호크가 아닌 레이저 반사 면적을 줄이고 소음을 줄인 방식의 꼬리 날개 파편이 남아있어서 코만치의 기술을 이용해서 스텔스형 블랙호크를 만든 것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바도 시대를 앞서나간 놀라운 성능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 때문에 날지 못한 코만치는 비운의 헬리콥터로 남게 되었고 제작되었던 시제기 2대는 현재 미군 항공기 박물관에서 보관되고 있습니다.